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주변에 있는 지체와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시며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 한 분만을 오늘 예배합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 않으며 오직 이 시간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여전히 신실하시며 우리에게 언약하시며 그 언약을 아버지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귀한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둔한 우리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집중하기 너무나도 쉬운 그리고 환경에 넘어지기 쉬운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으시며 끊임없이 이끄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초점이 그분께 맞춰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이 그 왕되신 주님께 맞춰지길 소망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맞춰지길 소망합니다.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께 두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님만 내 앞이 캄캄하여도 그가 나를 이끄심을 아실래.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이라시는 주 주님만 내 영혼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하시는 주 주님만 나 따라가리. 주님만 나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내 앞이 캄캄하여도 내 앞이 캄캄하여도 그가 나를 이끄심을 아실래. 주님만 나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내 앞이 캄캄하여도 그가 나를 이끄심을 아시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 주님만 내 영혼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 주님만 나 따라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갑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 주님만 내 영혼 바라봅니다.
주님 만나다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나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내 앞이 캄캄하여도 그가 이끄심을 아신 주님만 나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내 앞이 캄캄하여도 내 앞이 캄캄하여도 그가 이끄심을 아실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아시는 주 주님만 내 영혼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언제나 선하신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 주님만 내 영혼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 주님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언제나 선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내 영혼 바라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앞길 하시는 주 주님만 나 주님만 나 따라가리 주님만 나 따라가리 주님만 나 따라가리 영원히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 만드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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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손과 그 신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할렐루야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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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한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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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실하신 왕 대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왕 대신 주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에 찬양 할렐루야. 찬양 모든 만물아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할렐루야.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그실 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에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만 따라가고 섬깁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섬기리 내 주 예수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오라 하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왔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깁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내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내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 주 오늘 여기 분명히 계시오니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봅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깁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내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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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힘드심을 기억하면서 그분만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의 에시아리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신 주님 바라봅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전혀 없네 내 맘과 입이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에시아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영원한 힘 되시며 그 주님은 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만물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아빠 아버지 되신 주님,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주님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네 진리 속에 가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네 진리 속에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산과 바다에 넘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으며, 믿음의 눈을 들 때 그 사랑이 산과 바다에 넘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른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산과 바다에 넘쳐 하나님, 내가 춤을 출 수밖에 없고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을 누리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완전하신 사랑을 기뻐하며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산과 바다에 넘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신앙의 선배의 고백처럼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예수가 가장 귀하신 이름입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사랑 베풀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김희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목사님 벌써 일어나셨네요.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네. 그럼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되셨으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해 보셨나요? 우리에겐 너가 있어요. 너. 너. 그죠? 이 더불어 어떻게 이렇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같이 사는 일. 이게 결코 쉽지도 않고 만만치도 않습니다. 아니요. 살아보니까요. 이 더불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더라고요. 만약에 화목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될 수 있다면 또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은 안 죽으셨어도 됐을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제 밑에 나온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랬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다시 말해서 십자가 없이는 그 무엇과도 화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내 친구랑 잘 지내는 것도 또 뭐 식구들이랑 잘 지내는 것도 심지어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는 부부간에 잘 지내는 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아니면 난 누구와도 잘 지낼 자신이 있는데 뭐 그런가요? 어떠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살아보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은 더불어 살아가는 화목하는 이 일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행복은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행복은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행복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셨거든요. 그게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누리는 이 천국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행복에 대해서 전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은 나와 너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나와 너 사이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대요. 그 다음에 바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대요. 그러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면 여기 있는 거잖아. 근데 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그래놓고 여기 있대요. 그건 조금 이상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우리 내면의 천국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즉 너희 안에면 우리 안에잖아요. 우리 안이라는 건 나와 너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뭐 해석하기에 달렸지만 저는 이 본문이 그렇게 보여요.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이 나와 너 사이에 있다. 우리 가운데 있다. 관계 속에 있다 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내 안에도 있지만 그렇다고 나 혼자 명상을 하면서 뭐 천국을 즐기는 게 신앙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신앙은요 철저히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거.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근데 그 명령과 규례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과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누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이 명령과 규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사랑해야 돼요. 이 관계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 너가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구원의 조건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의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시인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증인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나 혼자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은 바를 누군가에게 시인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구원받아요. 너가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그래서 내 믿는 바를 그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시인하기도 하고 또 회중 앞에서 시인하면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너가 없으면 구원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또 너가 없잖아요. 그럼 연단도 어려워요. 사람이 이렇게 연단되고 훈련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부딪히고 다듬어지면서 만들어져요. 여러분, 무슨 금덩어리 뚝 떨어지거나, 여러분 천국에는 길바닥이 금으로 깔렸는데 우리는 왜 금을 주지 않는 거죠? 예. 그 천국에 있는 그 보도블록 하나만 확 던져주시면 끝인데. 근데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면 맞아 죽을까 봐 못 주시는 거예요. 돈벼락이에요, 돈벼락. 여러분, 그렇게 뚝 어디서 돈이 떨어진다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해야 돼요. 연단 없이 천국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바뀌느냐? 나 혼자 명상할 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너와 더불어 살아갈 때. 너하고 부딪히면서, 너하고 조율하면서, 너하고 씨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하세요.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옆 사람. 당신 때문에, 알고 보니 당신 때문에 살았어요. 아, 진짜예요. 너가 없잖아요? 그럼 변화도 없고요.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키코모리 알죠?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단순히 너가 있다고, 또 우리가 있다고 천국이 아니라 화평해야 천국이라니까요. 화평하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화평이 없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천국에는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주님을 못 봐요. 아, 내가 누군가와 화평하지 못하면 주님을 볼 수 없겠구나. 그런 말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12장 14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 화평함이 없이는요 주님을 보지 못해요. 천국에 가지 못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도, 누구도, 너 없이, 화평 없이 주님을 볼 수 없고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은요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혼자 못 산단 말이에요. 결혼을 안 한다고 혼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누구와 같이 더불어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라면, 또 그들과 더불어 화평해야만 행복한 것이라면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간다는 거는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기술만 익혔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에 너무 먹고 사는 기술에만 집중해요. 나중에 더불어 살려면 이게 되게 어려워요. 하나만 나와갖고 먹고 사는 기술에 집중해갖고 이렇게 키웠어. 나중에 막 어디도 적응을 잘 못하고 군대에 가도 적응을 못하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화평할 수 있나요? 이런저런 처세술과 인간관계의 기술을 배웠다고, 책으로 읽었다고 화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했다고 뭐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았다고 잘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방법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요, 그건 전부 머리로 들어가지 가슴으로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머리로 들어간 게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요, 진심이 아닌 어떤 머리의 수를 굴려갖고 행동한다고 느끼는 순간 그 상대방은 마음을 닫아버려요. 반면 이 방법은요, 좀 서툴러도 진심은 통하는 법이에요. 사랑은 느껴지는 법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담아 진실하게 너를 사랑할 것인가?
너를 대할 것인가?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언젠가 방법은 터득하게 되지만요, 이 방법을 안다고 언젠가 사랑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오늘 방법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화평은 사랑에 달렸어요. 그런데 그 사랑 누가 주신다고 했어요?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랑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일반적으로 주셔서 우리가 연애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키우게 하시지만 좀 특별한 사랑,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랑은 일반 은총이기도 하고 특별 은총이기도 하고 그래요. 좀 특별하게 주셔야 끝까지 잘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시는 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어주시는가? 누구라고요? 따라해볼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 평행구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좋은 것이 성령이에요. 아하, 구하면 되는구나. 구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화평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막 무진장 기도했는데 막 찔끔, 아무리 기도해도 쬐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일까? 뭐 구하면 주신다고 해놓고 왜 나는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그럼. 근데 왜 안 주실까? 왜 안 주실까요? 여러분, 부모가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예, 준비되지 않은 자식에게는 줄 수 없는 법이에요. 줬다가 망치는 거예요. 막 술 먹고 마약하고 광란에 질주하다가 골로 가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누구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요, 돈보다 훨씬 위험하다고요. 그런 거 아세요? 그래서 준비된 만큼, 그런 만큼 그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는 못 주시는 게 그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나는 얼마만한 그릇인가? 나는 얼만큼 믿을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상태가 있고 수준이 있어요. 상태는요, 내 그릇을 채우는 건데 금방 돼요. 이 상태적인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두 종류예요. 그릇을 채우는 충만이 있어요. 상태적인 충만이에요. 금방 기뻐요. 하지만 수준은요, 내 그릇의 크기를 말해요. 이건 금방 되지 않아요. 수준을 채우는 충만은 시간이 걸려요. 그릇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수준은 하루아침에 올라가지 않아요. 수준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관계는 하루아침에 깊어지지 않더라고요. 관계만큼 천국인데 천국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점령되지 않아요. 죽어서 홀랑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빼앗는 자의 것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매일 우리 안일한 신앙생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이제껏 속아왔어요. 그거 알아요? 이미라는 말에 속아왔단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았대요. 이미 뭐 그 천국을 확보했대요. 이미 하나님이 날 뭐 사랑한대요. 그런데 네 삶은 왜 그래? 네? 아직이에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 이미를 놓치지는 마세요. 이미를 놓치지 마. 하지만 우리가 회복하고 상기해야 할 단어는 이제 아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아직이라는 단어를 상기해야 돼요. 이제 교회마다 아직을 선포하고 개인마다 아직이라고 외쳐야 돼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고 있다고요. 그러니 아직 사랑할 수 없고 아직 화평할 수 없고 아직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이요,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성숙한 자가 가져야 할 어떤 신앙의 태도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써놓은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도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온전히 이룬 사람들은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살자. 그러면서 써놓은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저 구절 들어보셨죠? 저는 이 말이요,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 제일 잘 표현해놓은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이 나를 잡고 있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 예수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런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잡아보세요. 옆 사람 잡아보세요. 잡은 그 사람이 나를 잡으려고 달려온대요. 말이 돼요? 이미 예수가 날 잡고 있는데 나는 아직 예수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 예수를 향해 달려간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런 아직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그 성경 구절이에요. 이미 날 잡고 있는 예수를 나는 아직 잡으려고 달려간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라고 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깊이만큼, 내가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크기만큼, 내 수준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공급될 수 있어요. 난 딱 그만큼 너를 사랑할 수 있는 거라고요. 수준을 넘어 순종할 수도 없고요. 수준을 넘어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고요. 수준을 넘어 사랑할 수도 없단, 행복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수준대로 수준만큼입니다. 자, 그럼 수준을 올려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가야 돼요. 사랑이 자라나야 돼요. 그러려면 침노해야 되고 정복해야 된다고요. 신앙이라는 건 앉아서 감떡어지기를 막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도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요. 에덴은 살아있고 확장되는 곳이에요. 무엇을 통해 자란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행복이 무엇을 통해 자란다고요? 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유치원 때 다 배웠어요. 주일학교 때 다 배웠어요. 권력, 인기 그런 걸로 못 간다고 주일학교 때 다 배웠어요. 그리고 오직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더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성경의 모든 좋은 것은요, 단 하나의 원리. 성경의 모든 좋은 원리는 단 하나의 원리로, 단 하나, 성경의 모든 좋은 건 단 하나의 원리로 통해요. 따라해볼까요? 따름과 누림. 예, 제 대학원 논문의 소제목이었어요. 따름과 누림.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속성에 관한 연구 뭐 이래갖고 하나님 나라의 따름과 누림이랬어요. 따름과 누림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따름과 누림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예, 이 따름과 누림이라는 이 한 문장으로 성경을 다 요약하고 모든 성경 구절과 모든 사건과 모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가면 다 대입되는 게 이 공식이에요. 따름과 누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을 통해서 자라고 확장되는 겁니다. 순종 하나에 한 걸음씩 그분께 가까이 가는 거고요. 순종 하나에 한 100평씩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져 가는 거예요. 아세요? 예. 네. 그런데 이 순종의 종류에 따라서 10평짜리 순종도 있고 1000평짜리 순종도 있고 좀 그러긴 해요. 예. 네. 일상 속에 기회가 있고 일상 속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선악의 판단을 돌려드리고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까지도 할 얘기가 이 믿음인데, 믿음에 대해서 내내 듣고도 모른다, 꽝이에요. 근데 난 잘 모르겠는데 믿음이 뭔지 난 알 것 같대. 딩동댕. 여러분, 믿음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저는 계속 믿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얘기. 결국 믿음이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거란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다, 없다 라는 것도 있지만 크다, 작다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크다, 작다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큰가요?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는 그 나라는 큰가요? 넓은가요? 어때요? 여러분, 넓고 크게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죽음의 깊이만큼 생명의 깊이라는 게 결정이 돼요. 나를 죽여서 하기 어려운 순종을 해낼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 넓어지더라고요. 더 큰 순종은 더 큰 믿음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더 사랑받고 싶다면 더 하기 어려운 순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때론 미친놈 소리를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순종이라는 게 내 임의로 하는 건 아니에요. 결심했어. 순종.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 순종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순종이잖아요. 순종. 시키지도 않은 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내 그릇을 채우고요. 오늘 주신 믿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릇이 자라요. 애기들이 그 조그만 밥통, 배꼴 있잖아요. 그 조그만 배꼴을 채우면 이 몸과 함께 배꼴이 커져요. 근데 그 조그만 배꼴마저 채우지 못한 애기들은 잘 안 커요. 여러분의 믿음에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은 날마다 채우고 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에 순종할 때 그릇이 커진단 말이에요. 상태가 좋아야 수준이 자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났어요. 순종도 함께 자라났어요.
믿음만큼 순종했고 순종한 만큼 믿음이 커졌어요. 그 크기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이에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 뭘 행하는 거야? 저기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믿음만큼. 믿음 오는 일에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복종만큼, 다시 말해서 그 행함만큼 또 믿음은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그만큼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친구라는 표현까지도 써줘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 앞뒤에 뭐가 있나 보세요. 이건 성경책을 찾아봐야 돼요. 누구 이야기가 있나 보세요. 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 그래, 대단하네요. 여긴 대부분 성경책을 가져오시네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 이게 누구 얘기하면서 나온 구절인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 믿음의 조상. 제가 믿음 얘기하는데 믿음의 대빵, 믿음의 원조, 믿음의 선조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에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벗. 와우. 하나님의 친구. 그 누가 이런 별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를 죽여서요 더 큰 순종에 이른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보여드려야 돼요. 증명해내야 돼요.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믿음을 행함으로, 순종으로. 살면서 미쳤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대학을 갈 때도 그랬어요. 전기 후기가 있었을 텐데 제가 신학과를 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 여러분 알만한 저 Y대 거기 그 신학과 있으니까 원서 써줄게 그랬어요. 저는 전기를 보지 않겠습니다. 왜? 후기에 있는 어떤 조그만 학교에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어. 이 미친놈. 그랬어요. 그리고 전기 안 봤어요? 그래서 후기에 들어갔어요. 직장을 그만둘 때도 그랬어요. 아무 대책 없이. 지방에 갈 때도, 지방에서 올라올 때도, 교회를 개척한 지 1년 됐는데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랬어요. 어머니까지 여섯 식구를 데리고 미친 짓을 많이 한 거죠. 이제는 애들을 데리고 도박 아닌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큰애가 이제 올해 중학교를 졸업하는데 고등학교를 안 가고 저 선교지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출발을 합니다. 뭐 때문에? 예,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도 아직 뭐 하나님의 벗이다 이런 얘기는 아직 못 들었어요.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요 전 하나님이 좀 친근해요. 예, 좋아요 난 그분이. 예,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예,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라요. 여러분, 믿음에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래요. 죄. 최근에 또 어떤 일이 하나 있었냐면, 최근에 1년 전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1년 후에 성지순례를 가라 하는 마음이죠. 전 성지순례는 대학에 근무하면서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근데 성지순례를 가라 하는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처음에 개척한 멤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갖고 우리 좀 모아갖고 성지순례 갑시다. 그래갖고 이렇게 날짜가 잡힌 게 다음 주예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출발하는데 구정이 끼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난 패키지 상품으로 가려고 여행사마다 문의를 했는데 그 기간에는 패키지 상품이 없대요. 그래갖고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하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못 가는 게 아닌가? 근데 어느 날 런닝머신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오냐면 그냥 배낭여행으로 가라 이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왔어요. 이거는 믿음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뭐 황당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막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살아하신 하나님 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 과연 내가 그분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가. 내가 인솔을 해서 가본 적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인솔자였지만 그 여행을 인솔자는 건 아니고 이제 같이 간 학생들을 책임지는 인솔자였기 때문에 그냥 난 따라만 다녔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갖고 시작돼서 준비한 것이 이제 다음 주 출발하는데 이제 터키와 로마와 아니 터키와 이탈리아와
이스라엘을 삼국을 가는 코스를 잡아 그렇게 10박 11일을 다녀오게 됩니다.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우리 시작하고 조금 모아보자 그럴 때 다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그래요, 그래 보지 뭐. 근데 정말 갈까? 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드디어 다음 주 화요일날 저녁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오잖아요? 그걸 행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만큼 놓쳐요. 그만큼 잃어버려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아요. 물론 믿음에 순종하면 그만큼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래, 다음 주에 주제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만큼 영적인 싸움이 있지만 그 싸움이 힘들다고 싸움을 피하면 싸우지 않으면 강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싸운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요. 앉아서 감 떨어지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행복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23절 볼까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네. 아, 그 앞에 없나요? 로마서 14장 23절 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죄예요. 죄란 나쁜 짓이 아니에요. 죄란 믿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 곧 불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 선악과 따먹은 거, 뭐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거 그 난리를 치셔? 그쵸? 그게 무슨 죄야? 무슨 죄야? 죄란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이 뭐예요? 사망이, 사망 멀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 사망이에요.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사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식는 거예요. 내가 자꾸 믿음 없이, 믿음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 없이 뭔가를 하면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식어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사망은 사랑이 식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믿음대로 하지 않으면 사랑이 식습니다. 사랑이시고요. 이거는 믿음대로 하라는 건 뭘 더 하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덜 하라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수준을 넘어서 믿음을 넘어 단순히 상대와 잘 지내고 싶은 욕심에 상대를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에 억지로 뭘 하잖아요 자꾸? 그런 경우 많잖아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게 별로 그 사람과의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돼서 결국 사랑이 식어요. 차라리 못하면 못한다고 하시고 믿음대로 믿음만큼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타인과의,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못하면 못한다고 하세요. 여러분의 수준을 넘어서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죄가 돼요. 사랑이 식어요? 그와의 관계가 결코 좋아지지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럼 특별히 뭐 죄라고 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뭐 죄라고 할 만한 일을 뭐 하겠어요. 그런데도 서서히 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그러면서 내 안에 열정이 식고요. 빛이 어두워지고요. 사랑이 식어요.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결국 사랑이 식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사람에 대한 사랑도 식는단 말이에요. 아니 난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욕망이에요. 사랑과 욕망을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의 사랑에는 진짜 사랑이 몇 프로 섞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사람과도 화평하지 못합니다. 어두움이 내 안에 들이우면 내 가정에도 들이우고 직장에도 들이우고 내 삶 전체를 지배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놓치고 시작하면 서서히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기쁨 없고 행복 없는 그저 그런 삶에 나중에 익숙해져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는데도 그냥 교회는 다니는 곳이고 삶에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라 그래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어요. 천국은 이미 시작됐어요. 아직은요 이미에게 정복당해야 돼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고 믿음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 순종의 결과가 또한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잘 지내려고 뭐 애쓴 결과가 화평이 아니라 그냥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순종하고 순종했는데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평화하게 하시는 평화,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나는 오직 믿음을 따랐을 뿐인데. 그렇게 하는 건 율법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건 복음이에요. 성경의 모든 명령이 그렇지만 화평 또한 되는 것이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이를 위해 그분의 명령인 믿음에 집중할 때 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에서 화평이라는 것은 되는 거예요. 되는 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 화평이 돼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 한번 보세요. 성경책 본문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돌아가서 18절. 오늘 본문 쭉 보고 이제 마칠 거예요. 창세기 3장 18절. 한 절 읽고 제가 설명하고 두 절 읽고 설명해드릴게요. 창세기 3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배필을 어떻게 하리라? 지으리라. 지으리라.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새롭게 만들어져요. 그 자신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있으면 만들어져요. 뭘로 만들어지냐면 누군가의 배필로 만들어져요. 이게 대부분 미혼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계속 속해 있어야 돼요. 믿음을 따라서. 그럼 여러분이 그 나라에서 연단되고 훈련되고 변화받아서 배필, 누군가의 배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면 또 다른 그런 배필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을 원한다면 순종을 통해 내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져. 그 나라에는 수많은 좋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그 나라에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당신은 얼마나 좋은 배필을 만났나요? 최고죠. 예,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뭐 팀장이에요. 팀장인데 예,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요. 그리고 예, 집에 없을 때도 많아요. 오늘도 집 나갔어요. 가방 캐리어 하나 싸갖고 집 나갔어요. 금요일 날 들어온대요. 우리 하림, 우리 큰 애가 금요일 날 아침에 가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들어온대요. 그래갖고 어 그래? 그러면 어저께 그러면 엄마 야 오늘 엄마 마지막으로 보고 너 가는 거다. 인사해야지. 엄마 안녕. 아들 안녕. 그리고 들어갔어요. 쿨하게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만들면 되지. 만들면 되지.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짓는 얘기가 나오면 되는데 갑자기 그 중간에 두 개의 이상한 구절이 끼어들어요. 읽어볼까요? 19절과 짐승들 이름 짓는 얘기를 끼어넣어요. 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놓고 왜 짐승 이름 지으라 그럴까요? 19절 2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18절과 21절을 붙여서 한번 읽어보세요. 18절과 20절 무신장 자연스러워요. 이게 19절과 20절이 사실 필요 없었어요. 18절과 21절 붙여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너무 자연스럽잖아. 그죠? 근데 왜 이게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담을 사랑하시는가 그 19절과 20절을 통해 설명이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깊이 속해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소원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소원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좋은 것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소원을 품은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그 소원을 갖게 하는 과정이에요. 아담은 짐승들의 이름을 지으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짐승들이 혼자 왔을까요? 노아의 방주에 한 쌍씩 탔어요. 이름을 지으라고 했을 때 한 쌍씩 나와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너 멍멍이, 너 송아지 뭐 이렇게. 근데 쌍쌍이 오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혼자는 없어. 다 쌍쌍이야. 근데 왜 나만 혼자지? 나도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소원 갖지 않았을까요? 행간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내가 갖는 소원은 있잖아요. 그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소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이 생기면 아뢰기만 하면 돼요. 소원을 주고 소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 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으면 내가 가진 소원에 대해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히 떳떳이 아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세요. 나도 그거 원해요. 그랬어요. 나도 그거 원해요. 근데 이 관계가 안 되니까 기도를 해도 자꾸 뭔가 이거 내 욕심 같고
내 생각 같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있어야 돼요. 응답이 되겠어요 이러면? 기도란 잘 들어보세요. 내용의 문제도 아니고요. 방법의 문제도 아니고요.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 화평한 만큼 기도는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더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자, 순종하는 그 길에, 순종하는 그 길에 나의 변화가 있고 좋은 만남이 있어요. 좋은 배필과 만나고 베프와 만나고 좋은 자식과 만나고 좋은 동료와 만나고 좋은 교인과 만납니다. 제가 우리 큰아들이 약간 문제가 있어갖고 막 이럴 때 어떤 그 위센터라고 이렇게 학교에서 소개해줘갖고 불려가갖고 교사 교육을 받은, 아니, 그 아버지 교육을, 부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그 베테랑 원장님이, 그 실장님인가요? 센터장님이, 센터장님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수십 년 경력 속에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좋은 노하우, 최고의 노하우, 진짜 이거는 진짜 필수, 꼭 하나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 꼭 알고 가세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을 잘 만나는 겁니다. 그 이상들 괜찮은 놈은 그냥 괜찮대요. 근데 그냥 문제 있는 놈은 부모가 문제 있어서도 별로 아니고 그냥 그렇게 태어나갖고 그렇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좋은 자식, 좋은 동료, 좋은 교인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만남의 축복 전에는요, 나에게 먼저 뭔가 순종을 요구하세요. 순종.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인가, 내가 죽은 자인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내가 얼마나 죽었는지를 점검한다고요. 죽은 자가 좋은 것을 얻고 죽은 만큼 좋은 것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하와를 얻은 아담,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가 얼마나 좋은 것이었을까요? 아담은요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죽음을 증명해서 하와를 선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죽음을 증명해서 그 아들 이삭을 정말로 자기 아들로 선물 받은 거고요. 아담도 자기의 죽음을 증명해서 하와를 선물 받은 거라고요. 그런 말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성경책의 21절,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옆구리를 째고 갈비뼈를 뜯어내는데도 꼼짝 않고 누워있었어요. 꾹 참은 게 아니에요. 살을 째고 뼈를 뜯어내는 고통도 느끼지 못할 만큼 깊이 잠든 거예요. 이건 잠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런 죽음의 깊이에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에 순종해서 다가오는 어떤 고난도 고통 없이 이겨낼 수 있어요. 뭔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게 변함이 없으면 어떤 고통도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래요. 여러분 온전히 신뢰해서 담대히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고통도 없이 아멘으로 자신의 갈비뼈까지 내어놓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한다고 아무것도 없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셔서 지금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순종에 대한 설명이에요. 나의 갈비뼈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인들이에요. 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날을 던지는 겁니다. 자,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와는 바로 그 순종과 희생의 갈빗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순종하지 않고 맨날 뺀질돼갖고 결국 누구 좋은 사람을 만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배필은 나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리 잘 꼬셔서 괜찮은 여자하고 결혼해도요 내가 그걸 망쳐버리더라고요. 좋은 사람은요, 만남의 축복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만드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 만난 사람들은 나를 행복하게 해요. 그래서 노래하게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렇게 순종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가정에는 화평이 있고 하나됨이 있어요. 그게 24절이에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곳에만 하나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 있는 그곳에만 하나됨이 있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순종할 때, 성도들이 합심해서 믿음을 따를 때 서로 사랑하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25절. 그런 곳은 어떤 곳인가?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마치 세상이 보기에는 이 벌거벗은 것처럼 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변변한 직장도 없어서 가난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할 수 있다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가난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해요. 복잡하면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믿음으로 화평에 이르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주제를 다 나열해도 입구는 믿음에 있어요. 사랑의 기술은 딴 게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뿐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만남에 축복 가득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온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다가온 그것을 붙잡으세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와 화목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데 내가 누구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연단시켜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오직 믿음을 따라 살아서 내가 그렇게 변화된 사람, 준비된 사람으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시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알겠는데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작은 믿음이라도 내가 크게 느끼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화평하게 해주세요. 정말 나를 통해 내가 있는 곳이 다 행복한 곳이 되게 해주세요. 나부터 변화시켜주시고 우리 집부터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모리아 워십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기 원하고 모리아 워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섬기는 모든 손길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장소를 제공한 이 귀한 교회도 함께 하옵소서. 여러분 축복하며 정말 그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정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순종으로 따르며 주께서 누리게 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것이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의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모리아 워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모리아 워십은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날 월요일에 올바른 신앙의 가치 회복을 소망하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곳 성광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2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자리부터 앉아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추웠는데 감기 드시진 않으셨나요? 네, 오신 분들은 괜찮으신 것 같은데 못 오신 분들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한 주 동안 날이 너무 추워서 예배 오실 때 어떡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걱정이 여러 번 됐었어요. 근데 건강하게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것에 굉장히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와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모리아 워십을 검색하시면 저희의 소식과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 모리아 워십에서 이곳저곳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런 상황들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시태그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저도 지금 조금씩 배우는 중인데 예배 후기를 남겨주시고 또는 모리아 워십이나 모리아 예배, 월요 예배 등등 해시태그를 하셔서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갓피플 홈페이지와 TV에서도 모리아 워십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또 자세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예배 후 퇴장하실 때 모리아 워십 책갈피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있으니까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가 올리브 카페에 있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예배 전에 함께 그곳에서 교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광교회 청년들이 2017년도 캘린더를 직접 이렇게 일러스트를 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받아봤는데요. 지금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져 있어서 집에 잘 두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또 주변에 선물하실 분들 있으시면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실 때 탁상날력에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그 메인 건방으로 섬겨주시던 정성은 자매께서 오늘 한 지민 양을 출산하셨다고 합니다. 진짜 기쁜 날이죠. 저희 모리아 워십에 한 명이 또 식구가 늘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이가 또 생긴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곧 이제 붓기 좀 빠지고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또 예배 자리에서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름으로 누리는 인생 살아갑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따르면서 누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시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우리 주변에 있는 분 너무 어색하게 보시지 마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손을 내밀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시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구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그 신앙의 선배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성의 새 나 사는 이제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보내주신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또 이 귀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랄랄라라라 랄랄랄라라라 주 여호와로 랄랄라라 기뻐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 구속한 주께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싱어부터 먼저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함께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싱어부터 1, 2, 3 주 여호와로